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지금 이제 문제집 PDF로 만들고 있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관계사 파트가 역시나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관계 대명사도 그렇고, 부사도 그렇고, 영어는 동사의 언어라고 하는데, 글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영어는 구조가 완전히 한국어와는 다르기 때문에, 관계사 부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걸 못하면 영어를 할 수가 없죠. 영어할 때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계사에 있습니다.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싹다 바꿔놨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얘네들이 지금 여기 문제,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몇 개야? 100개잖아요, 문항 수가. 122개의 문항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정말 엄청나게 커버할 게 많은 부분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지금 이제 단원 종합 문제도 얘도 많아요. 얘는 이제 타 문제집에서 가져온 건데, 얘는 지금 이 전까지니까. 아니야, 13개밖에 없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그치? 더 있지, 당연히. 여기 22개에다가 13개니까 지금 35개 정도 있죠. 그래서 한 120, 103, 한 150개가 넘는다는 얘긴데, 이거 싸그리 다 지금 만들어 줄 거예요. 관계사 부분. 할 이유가 있죠. 분명히 있죠, 얘네들은. 그래서 굿노트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오늘 만약에 이거를, 뭐야, iCloud Sync 왜? 싱크 하세요. 안 하면 어떡합니까? 업데이트가 있어? 하세요. 이거를 지금 해서, 만약에 오늘 제가 자기 전까지 이걸 끝낼 수 있으면은, 그거는 오늘의 승리라고 봐도 돼요. 오늘 대단히,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거를 지금 미루면은, 시간이 더 걸려요, 나중에. 항상 느끼는 거지만, 미루는 버릇은 정말 안 좋습니다. 오늘 운동도 못 했는데, 운동도 하고 자야 되나? 진짜로, 인터벌 1분만 따다닥 잡고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운동 하는데, 제가 지금, 암컬이랑, 그 다음에, 뭐야, 사레레는 이제 지금 안 하거든요, 요 근래에. 그래서 턱걸이랑, 팔굽혀펴기만 하는데, 쉬는 시간을 정확히 1분을 잡아요. 1분짜리 모래시계가 있어요, 제 방에. 그러면 진짜 금방 끝나요. 근데 쉬는 시간을 본인 판단하에 1분 정도면 이 정도면 1분이겠지라고 하면은 진짜로 정말 정말 오래 걸려요. 확실히 사람은 너무 주관적이어서 그걸 객관적으로 바꿔줄 도구들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이것도. 일단 두고 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가 업데이트 됐을까? 봅시다. 텍스박스, 드랙 컨트롤. 그래, 이거 좀 필요하긴 했어요. 오늘 아마 제가 이걸로 덕을 좀볼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크 백그라운드? 또 괜찮을 수도. 플래시 카드를 쓸수 있다는데, 이건 내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 어떻게 되는지. 업데이트를 하라고 지금 한다고? 방금 했잖아. 한거 아니야? 리드 온리 모드가 있구나. 요거를 다시 이렇게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미 열려있나? 이건 나중에 그냥 하나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이드 영상을 하나를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업데이트 중이니까 업데이트 끝나면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굿노트는. 대학생 때 나한테 아이패드랑 굿노트가 있었으면 참잘 썼을 것 같은데. 굿노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이거 말고 딴게또 있거든요. 뭐더라? 노터빌리티인데, 그것도 참 괜찮고, 참 세상에 참 좋은 게 많아요. 150개 문제면은, 어후, 이게 수정할 게 적지 않네요. 이거 왜 이래? 굿노트를 내가 껐는데, 왜 나한테 다 자꾸 굿노트 얘기를 또 하지? 굿노트가 켜져 있다고? 안 켜져 있잖아. 굿노트 안 켜져 있는데? 왜 그러지? 컨티뉴 하면 지가 또켤 거잖아. 아닌가? 아니네요. 조금 기다렸다가 할게요. 왜 이렇게, 다된 건가 이제? 오픈하면 또 업데이트 할것 같은데 왠지?
됐나 봐요. 아까랑 다르다 이게 뭔가. 이건 나중에 그냥 가이드 비디오를 유튜브에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데이트가 됐고요.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 건데 임포트를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지금 PDF로 익스포트를 시킨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쟤도 마찬가지. 톰은 아니고 에듀케이션에 아마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뭐가 많이 있지? 이건 아니고 에듀케이션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그렇지. 여기에 지금 퀘스천 포 올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폴더 하나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글쎄 베이직 데이터라고 할까? 머티리얼이라고 할까?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일단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얘도 세이브를 해야겠죠. 사용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머티리얼로 들어갔고요. 아 이게 가끔 가다가 커맨드 쉬프트를 커맨드 스페이스를 누른다는 게 M을 누를 때가 있는데 이러면은 손쓸 일이 많아져가지고 짜증이 좀 납니다. 이거 좀 볼까요? 여긴데 그래 이게 낫지. 챕터 12라고 돼 있는데 이거 챕터 12라기보다는 이거는 관계사라고 하겠습니다. 관계사. 그 다음에 이것도 관계사예요.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을 둬야겠죠? 그래서 얘는 3300이네. 이렇게 얘가 material, 즉,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얘는 3800이고요. 이두 개인데 이걸 이제 import 시키면 되는 거예요, 저쪽에다가. 굿노트를 내가 여기다 놔두나? 오케이. 봅시다. 임포트를 눌러서 우리 머티리얼로 가서 3800 먼저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나왔죠, 일단.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지 않고 여기서도 이상이 있는데 전등을 잘못 켜가지고 여기 스프링이 전부 다 그림자가 다 들어갔네. 상관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이거 모든 작업을 다 끝난 다음에 정 신경 쓰면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색인 작업을 좀 해줘야 되는데 보자. 어째 좀 여백이 이렇게 많이 남죠? 나는 지금 이런 여백 되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여백 관리할 수 있나? 굿노트 PDF 임포트에다가 마진 어레인지 마진이라고만 칠게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랑 똑같은 질문인데 이거 아무래도 그냥 여기 있나 보다. 그 수정하는 게 있나 본데 페이지 옵션이나 이런 거를 좀 어디서 잡아야 되지? 이건 거 같은데 여기 이건 거 같은데 아니 이건 아니고 이건가 보다. 도큐먼트 에디팅으로 가서 글쎄 조금만 더 찾아보고 못 찾으면 그때 또 검색을 할게요. 템플릿에서 바꿔야 되나? 커버 아니고 상관없고 이건데 솔직히 상관없거든요.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뭐 상관없네. 그러면은 저 마진을 좀 어떻게 하지? 이만큼이 종이가 남잖아요 지금 쓸데없이. 아왜 그런지 알겠다. 이 세로 길이 때문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할게요. 이런 좀 살짝 비교적 하찮은 거에 너무 신경 쓸 이유는 없긴 해요. 여기가 이제 100번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101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101이라고 해서 숫자 크기도 적당하고 하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얀색으로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 들어가서 백그라운드 컬러 다 필요 없고, 라운드 코너 필요 없고, 네, 이게 좀더딱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3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기본으로 사용해서 101부터 쭉 다시 색인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크기가 더큰것 같은데? 아닌가? 2번. 뭔가 수정이 됐다고 하던데, 아까.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전보다 더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인데? 3번. 저 손표시가 원래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손표시가 나왔나 보다. 정확히 이게 이동을 위한 건지 아니면 토그를 위한 건지 구분점을 주기 위해서 4번 생긴 것 같기도 해요. 이 관계사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 중요한 이만큼 양도 방대하고, 이거를 할줄 아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회화를 할줄 아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다 노가다인데. 그래,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고 잘 쓰면 되죠. 이걸 내가 언제 했더라? 예전에 이제 내신이랑 이런 거 하다가 그런 거안 하기로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제 스스로의 이제 캐파가 안 나오니까, 능력치가 부족했으니까 양립이 불가능했어요. 그 당시에는 영어로 회화만 가르치는 것과 내신을 가르치는 것까지 병행을 하는 게. 근데 지금은 그두 개를 다할수 있으니까. 솔직히 도구에도 변화가 많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학습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 많은 것들을 탐색하게 됐고. 그리고 또 제가 이거를 할수 있는 참을성이랄까?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거 하려면 막 스트레스 받거든요, 막. 할 생각만 해도 막 짜증나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단적인 예로 만약에 누군가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와, 미친 사람인가? 이걸 어떻게 하고 있지? 보는 사람이 답답할 지경이면 하는 사람은 미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무렇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문제를 시도 때도 없이 풀어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문제풀이를 잘하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 능력 자체는 회수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좋겠죠, 당연히. 그 이해는 이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오답에 대한 것들을 내가 다 영상으로 첨삭을 해줄 거니까. 반복하면 할수록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학생들이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나와요. 예전에는 이거 어떻게 했지? 굿노트도 없었고, 그때는 진짜 이걸 어떻게 했냐? 진짜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당연히 힘든데, 이것보다 한두 배는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22까지 왔어요. 전 이거 하나 카피를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123으로 넘어가야죠. 나 잘못했다, 근데. 이러면 안 되지. 왜안 되냐면은,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답지를 만들어 놓고 가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나중에, 오, 설마, 설마, 오케이. 한장 추가 안 됐고. 왜냐면은 이거 답지를 작성을 안 해놓으면은, 이걸 답지를 먼저 안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은 지금 색인 작업이 끝난 다음에 확인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답지 먼저 잡아놔야 된다. 수동태 답지, 부정사 답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답지는 관계사 답지. 관계사죠. 이렇게 해서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됐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이게 관계사 답지가 여기서부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 답지를 완성을 해서 빠지는 거 없도록 잘 넣어줘야 됩니다. 해볼까요? 100번까지 나오죠, 그죠? 역시 관계사가 진짜 중요해요. 이거를 되게 좀 저학년들에서는 뒷부분으로 잡거든요. 가르치는 순서가 있잖아요. 단원별로 나오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교과서가 나올 때 관계사가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걸 못하면은 영어 자체의 이해를 포기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띄어쓰기 어떻게 했지? 그래, 붙여서 썼지. 알았어. 1, 3, 4. 4에다가 2에다가 기역과 니은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나눕니다. 4.1과 4.2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봐도 이렇게 나오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4점 몇이라고 했죠, 제가, 그죠? 4번에 1번과 2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나눠줘야 돼요. 안 나누면은 답 입력 자체가 되게 좀 이상해져요. 했을 때.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Who's 엄청 중요한 거 바로 나오잖아요. Dog is sleeping. Is가 왜 나오지? 저 문제 나중에 봐야 되겠네. Who has a dog playing with a ball is 이거를 제가 나중에 봐야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직접 가서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학생들한테 어차피 문제 답지 이제 학생들의 문제 풀이를 다 답지에 적어놓은 걸 제가 일별로 받아보기 때문에 학생들은 곧 이걸 틀리겠죠. 그럼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첨삭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5번의 경우에는 1과 5. 1, 5. 그 다음에 6번은 3, 4, 3, 2랑 4. 그리고 2에다가 1, 3, 2, 5, 15번에 1번, 2번, 3번 있죠, 그죠? 15.1에다가 15.2에다가 15.3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요. 15. My sister met a gentleman at the party who owns a Korean restaurant. 어렵네요. 어차피 근데 상관없어요. 이거 풀이를 내가 다 보게 돼 있어요. The man whose goal is to go to America is studying English hard.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 owe many thanks to the business man who saved my uncle's life after the car accident. after를 쓰는 게 의아하긴 하지만 뭐 그래요. 틀렸다고 볼순 없겠죠? came to question the man whose phone was stolen outside the National Museum. 그다음 17번에서 3과 5, 3번, 2번에 4번, 19번에 2번에 4번, 4번, 1번, 4번, 3번, 4번, 2번, 2번, 4번, 3번, 3번, 3번에 4번, 1, 4, 5, 5에 3에 5에
5에다가 3, 3, 5에다가 36번에 4개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36.1, 36.2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3, 4 뽑고 4개를 쓰겠습니다. 36번에. Who's, what, where, where. 37번, 5번에, 그 다음께 2, 3, 5. 5번, 1번, 3번, 4번, 4번, 1번, 4번에, 4번에, 47번에, 1, 2, 뭐지? 틀린 거 고르라는 얘기였나 보다. 1, 2, 4, 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47번 보면서, 30몇 번이야? 31번도, 36번도 같이 보죠. 47번 보면서, 47번. 찾아서 고쳐라 이거죠? 그죠? 애매하네. 상관없어요. 이것도 뭐 36번도 한번 보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알았어요. 잘 고쳤네요, 그러면은. 수정 잘 해놨고.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게 47번인데. 3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단 얘기는, 보자. 47번이 조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집이 되게 좀 뭐라고 할까. 불친절한 문제집이긴 해요, 얘가. 내가 봐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 풀어보는 것도 쉽진 않은데, 선생님 입장에서 받아보고 풀이를 보면은, 그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1번. 봅시다. 1번이 틀렸다. 알았어. 1번에 that을 whom으로 그 다음에 내가 뭐하고 있었지?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구분점은 여기서 이거죠. 2번에 소리가 왜 나지? 위치를 what으로 3번에 3번 없고 4번 that을 what으로 그 다음 48로 넘어가는데 who 하고 이렇게 나오네요. I can play tennis with 내지는 with whom I can play tennis. 됐어요. 49번으로 가서 5번과 2, 4에 5번. And I found it. 2번, 1, 2, 4. 됐죠? 53번 맞죠, 저거? 54번에 1, 3, 5. 1, 2에다가 4. 그 다음에 57번에 2에다가 4. 2, 3, 4. 3, 4. 4, 3, 63번에 3, 4번에 5, 1, 4, 5, 4, 1, 2, 4. 야, 5개 막 적는 거 보이면 진짜, 내 학생이면 토할 것 같을 것 같은데, 진짜. 근데 겪어내야죠. 이거,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걸 겪어내고 나면은 나머진 다 선녀인 거예요. 그래, 괜찮은 과정이야. 5번에 71에 1, whatever, 2, whenever, 3, whatever이라고 돼 있는데, 71번 한번 문제를 보고 싶네요. 71번. 보자. 71번이 여기서 있겠죠? 이것도 다시로 전부 다몇점 몇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네. 3개였죠? 71.1에다가 71.2에다가 71.3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세 개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71 어딨어? Where, ever, whenever, whatever 됐죠? 이렇게 돼 있고 3번, 3번, 4번, 4번에 3에 4,
4번. Tell me the way I can copy the document. 이거나 내지는 Tell me how I can copy the document. 이거나 그 다음에 78번 가서 2번, 1번에 5번, 그 다음에 5번에 4번, 2번, 2번, 4번에 5번, 5번에 2, 4, 5, 88번, 2번에 3번, 1, 3, 4에 5, 2번, 5번에 93번에 뭐죠 이제? 3번, 5번, 1, 2에 4, 2에 4에 5, 2번에 5번, 3번에 5번, 1, 2, 4, 2에 4에 5, 4번, 3번에 4번, 1, 2, 3. 뭐야? 야, 어떡하지? 나뭐 잘못된 것 같은데? 99번은 1, 2, 3이죠? 뭐야, 그럼? 98번은? 3에 4. 뭔가 잘못됐다. 97번, 4번, 96번, 2, 4, 5. 2에 4에 5예요. 95번, 1, 2, 4. 됐고, 94번에 5번, 93번에 3번, 92번에 5번, 91번에 2번 해서 일단 100문제는 싹다 맞춰놨어요. 이제 50개만 더 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으로 갔을 때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어디야? 서술형 주관식 이거 해야 되는데 몇 문제? 22. 그러니까 122까지 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봅니다, 이제. 이 서술형 문제는 좀 내기가 싫긴 한데, 아니야, 이것도 해야 돼. 어차피 내가 풀이를 다 보니까 상관없어요. who가 which가 되거나, 아니면은, 아, 진짜, 문제 풀기 참, 어렵게 해놨다. 후가 위치가 되거나 아니야 어차피 내가 풀이를 보면 돼요. 상관없어. 하나도 상관없어. 내가 이거 풀이를 다 받아서 보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거 이거나 아니면은 that이나 아 이거 진짜 구분점을 되게 애매하게 해놨네 진짜로. that이나 was가 were이 돼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likes가 like가 되거나, 참, 진짜. 그 다음에, 힘을 빼야함. 그래요, 그대로 다 써도 되겠다, 그냥. of that이 호수가 돼야 되고, 내지는, 그건 쉼표로 표시하고, of which the라고 되는 건데, 잠깐만, 이게 뭔 소리야, 정확히. 그럼 이렇게 해야지. of that이 of which the가 돼야 된다고. 103번 뭔데? 문제를 좀 봐야겠어요. 이건 솔직히. 도대체 뭐야 이게? 3번이죠. Daniel is going to buy the house of that roof is blue. Who's잖아요, 그냥. 근데 뭐 어쩌라고? 3번에 후속 혹은 of which 아 of which를 쓰거나 더는 왜 넣어야 돼 근데 더가 없었어 있지 않았어 of which 아아 아, 뭔 소린지 알겠다 오케이 그치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복잡해도 써놓으면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대체 뭔 소리냐고 그럼 가르쳐주면 돼요 어차피 풀이를 다볼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맞아.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104번에
품이 뭐가 된다? who 혹은 that 내지는 품이 are 혹은 is. 아, 나 이거 진짜 얘네도 지금 답을 너무 그지같이 해놓은 게이 문제집 사서 푸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진짜.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이걸 텍스트로 할게 아니라 표로 만들던가. 썩을 놈들이네, 진짜. 보자. 104번. 훔, 후. 헷갈리니까 이렇게 할게요.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다 해놓고. 14개 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나왔지? 이상하네. 아, 이 항으로 판단할 게 아니구나, 이제. 저기, 하위 문제들이 생성됐으니까, 22까지 갑니다. 여기까지예요. 됐죠? 4번. 이거네. 혹은 이럴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대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하는 거잖아. 아,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되네. 진짜. 어디야? 4번? 아, 그냥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4번에 whom, who, 혹은 that, are.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잖아. 이게 is가 된다고. 5번. of which, the가 whose가 되고. 6번 what이 that이 되고 7번에 that이 what이 되고. 그래, 이런 것도 지금 배울 때 딱 됐어요, 아이들이 진짜. 지금 새로 시작한 수업이 있어가지고 많아요, 요즘에 되게.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다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 지금. 진짜 질문 많이 받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거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괜찮아,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이거 어차피 다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영상으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다 다시 해. 이것도 똑같이 맞출게요.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됐죠? 이것도 지금 혹은 나온 거 저런 거싹다 똑같이 하겠습니다. 맞출게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걸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것도 혹은 됐 다음에, 4번에 혹은 나오잖아요. 이런 걸다 혹은으로 해. 변수가 너무 많다. 여기서부터는 다 맞아요. 그래서 22번까지는 숫자를 다 맞췄다. 22번까지는 다 맞췄고, 그 다음부터 들어올게. 이제 답지에서 보면은 어딨냐? 여기가 아니야. 더 이상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제 이것도 아니지. 더 이상은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인데, 여기에 대한 답지는 여기 존재하죠. 단원 종합부터 가면 되니까. 아닌데? 맞나? 단원 종합인 것 같아요. 22번까지. 보자. 그러면은 이걸 어디서 봐야 돼, 이제? 군도트에서 봐야지, 이거는. 나머지는. 이게 지금 이제 몇 번까지가? 22번까지 가고 실전 기출이 13. 22에 13. 이니까. 답안지에서 여기 있네. 됐네요. 이렇게 하면 되지 이제. 22개 먼저 갑니다. 44가 돼야겠죠? 여기 있고 하나씩 쓴다. 3, 4, 1과 2와 3이 있네. 그러면은 125. 이래다가 125.2, 125.3 이렇게 해서 1 벗에다가 what에다가 which 들어가고 됐죠? 126번부터 다시 헷갈려 이러지 말고 6번이라고 해 그냥. 틀렸네. 22까지인데. 오케이. 위치고 6번 문제가 2번이 아닌데 뭔가 잘못됐는데 그죠? 뭔가 잘못됐다. 3번에 이게 1번이잖아요. 그죠? 2번. 22번까지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3.1이란 말이야. 3.2, 3.3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4번, 5번 이렇게 가야지. 됐어요. 4번, 2랑 3, 5번, 2번, 2번, 3번, 3번, 4번, 5번, 1번, 4번, 4번, 5번, 4번, 5번에, 3번에, 5번에. No matter what they tell me, share the story with whomever you like. 그 다음에 이게 두 개니까 22.1과 22.2가 존재하고, I will take whoever wants to go with me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whenever she studies English, she reads the text loudly. 뭐야 이게?
아, 답이 두 개니까?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She reads the text loudly whenever she studies English. 됐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끝났는데,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야죠. 실전 기출 문제가 22니까 얘가 또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13개. 여기까지. 3, 5, 3, 5, 5, 4에, 5에, 5에, 1에, 2에, 5에, 3에, 1. 이렇게 해서 얘네는 깔끔하게 끝났고, 이제 이게 전부 다 진짜 문제 번호를 매겨야 될 상황인데, 123번. 124번. 됐죠? 이거는 125.1. 23. 이게 3.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126이죠. 127. 그 다음에 얘가 144.1. 144.2. 145. 146. 여기까지 해서 157개의 문제가 총 생성이 됐는데, 문제는 이거 이제 색인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157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어디까지 했지? 뭐 얼마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했네, 여기까지 했네. 127이니까, 그래, 얼마 안 했다고 생각할 건 아니고. 124. 125. 126. 127. 118. 129 가죠, 이제. 130. 그러네. 확실히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뭔가 좀 변했네. 버그가 좀 있었는데, 이거. 복사 안 되고 이런 것들. 132. 3. 4. 그다음에 이제 5로 가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5로 갈 거예요. 5, 6, 7, 8. 140이죠, 이제. 140에다가 141, 142. 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확실히 이거 좀 숫자 배정하기가 조금 편해졌네. 버그가 없어졌네. 151. 152. 153. 154. 이렇게 많았나? 나 지금 뭔가 불안하다. 7까지 가면 돼요. 154에다가 155, 6, 7. 딱 맞네. 5, 6, 7. 이렇게 해서 문제집이랑 지금 이제 다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 넘버즈 파일 있죠? 얘는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PDF로 추출을 해야지. 전체를 PDF로 추출할 건데, 위치는 material이 아니라 question role에다가 관계사. 이렇게 하면 돼요, 솔직히. 이게 맞아. PDF라고 하자. 관계사 아니잖아, 근데 너. 너 관계사 맞구나. 됐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에듀케이션에 여기에다가 관계사 PDF가 생성이 됐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쭉 내려가면은 다 맞단 말이에요. 숫자까지. 그러면은 얘는 이제 베이직 데이터가 하나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퀴즐렛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거를 하나를 만들어야죠. 학습 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글쎄, 전에 내가 뭐라고 했을까? 클래스 가서 봐야겠다. 내신에 들어가서 보면은 두 개가 이미 만들어진 게 있을 텐데, 부정사 실전풀이라고 돼 있구나. 그래서 이것 또한 관계사 실전풀이가 되겠다, 그러면은. 관계사 실전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불러오기 한 다음에 넘버즈에서 전부 다 불러올 거예요. 157개까지 싹다 불러서 채워넣으면은 168개까지 갔는데 중간중간에 몇점 몇이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만들었는데 분명히 언어 지정 해달라고 나올 거예요. 네, 언어 지정을 이걸 한글로 넣고 그동안 전부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을 겁니다. 한국어로 넣고 이걸 영어로 넣겠다가 돼 있겠지 이미 뭐.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를 해서 한 답변 글쎄 두개 정도 답변은 영어로 할 거고 주관식만 할 거예요. 딴거싹다 빼고 이렇게 하면은 133번 문제 풀어서 제출하라고 나오니까 133번에 아 뭐야 이거 3번에 5번이죠. 그 다음에 151번에 잠깐만 뭔가 잘못됐는데 이거 잘못 눌렀다 내가 어쨌건 간에 이거 이렇게 쭉 하면 돼 그냥 그 다음 151번에 5번이에요 답은 그죠? 그럼 다음 누르면은 5번 나오겠죠 5번에 5번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끝났다. 그렇게 해서 얘는 인쇄 테스트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이 녀석은 어디다 넣어야겠죠. 플러스에서 내신이라는 클래스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는 어디로 들어갔어? 학습 세트가 아니라 클래스에 보면은 내신에
3개가 나와 있겠죠. 이제 부정서 실전풀이, 관계서 실전풀이, 수동태 실전풀이에서 각각 이제 한 3, 400, 400 정도 문제를 다 집어넣어놨는데, 이게 다 아이들 시험 범위랑 지금 현재 가장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서가 아니라 그거 해야 돼요. 이제는 가정법 해야 돼요.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슬슬 관계사 풀어보면서 아이들이 질문을 굉장히 저한테 많이 하게 되겠네요. 영상을 앞으로 많이 만들게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